안녕하세요. 들통다. 1년 만에 네. 이렇게 미니 앨범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전 첫 번째 미니 앨범 그리운 끝에보다 훨씬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색다른 듀엣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조금 더 강렬했다면 이번엔 좀 더 편하게 다가가고 부드럽고 약간의 비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솔로곡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 네. 때문이죠. 만난 적 없던 이런 감정이 낯설긴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눈을 바라봐요. 내게로 멋있는 옷도 입고 재킷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첫 듀엣토이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콘서트 더욱더 향기 짙어질 수 있는 곡 준비했어요. 잊지 않다 말어 마지막 슬기씨는 그 중간중간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학원을 다니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Help, hair, musical 정도거든요. 그죠? 아니죠. Musical. 사실 노래할 때보다 이런 발음을 할 때 얼굴이 전 더 빨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아니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 그렇다면 저는 영어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요새 이태씨도 사실 뭐 공부하신 게 있어요. 카운트 테너소리라고 해서 소프라노 가수인데 대학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맞아요. 떨리는 내 맘이 들리나요? 못하던 꿈 같은 이 순간 이보다 행복할 순 없어요. 오늘 일어날 기적은 좋은 소식 있습니다. 듀엣토이즘도 좋은 소식이고 또 이틀 전에 저희의 앨범이 나왔어요. 강하고 그런 외국 곡이 많았다면 조금 옆에서 말해드리는 것처럼 소근소근 속닥속닥 그냥 친구가 말하듯이 하는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콘서트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콘서트를 천성에서 하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수로서 들으러 와주신 분들이 계신 상태에서 오랫동안 노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았는데 네, 끝까지 많은 박수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저희도 여러분 행복했는데 어떠시나요? 뭐 아쉽게 끝났습니다. 네, 지금 우선 굉장히 진이 빠져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감정 하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노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행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행복을 받은 해이고 힘들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노래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 열정은 아직 두근두근 뛰고 있으니까요. 한 수공 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아까 들으셨던 플래카드? 그 메시지 함께 외치면서 네, 인사드려서 하나, 둘, 셋 언제나 함께 우리 네 하나, 둘, 셋 우리 언제나 함께 함께요.